자동차세 안 내고 버티는 운전자들, 단속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빠서 안 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 세금 안 낸 이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비상등 켠 SUV 한 대가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뭐 하는 차인가 했더니 지나는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를 설치한 단속용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차량입니다. 추돌 차량 발생. 단속 반원들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이 운전자 자동차세 6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바빠서 안 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혹시 이게 체납하신 이유를 조금 여쭤봐요. 아니, 저희가 바빠서 그랬지. 한 대를 적발하고 나니 곧 또 다른 차가 붙잡힙니다. 역시 자동차세 65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가지가지입니다. 번호판을 뺏길 상황이 되자 두 운전자는 바로 밀린 세금을 냅니다. 이천시 쪽에 주민사도 있는데 같이 내드릴까요? 단속 차량, 이번엔 주택가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바로 체납 차량이 보입니다. 내지 않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는 590만 원. 지난해 폐업한 한 회사의 법인 차량입니다. 단속 반원들이 차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청에서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고 할 수 없이 차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번호판에 뗍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이 SUV도 체납 차량입니다. 180만 원 넘는 세금이 밀렸습니다. 회사 문을 닫은 60대 전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내 차가 아니니 과태료와 세금은 아예 안 냈습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좀 어려워졌었는데 하루 동안 단속된 차량이 730대, 거둔 세금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체납 차량이 한 51만 대가 되고요. 5회 이상 체납 차량이 한 5만 대가 되었습니다. 남들 다 내는 세금인데 변명은 다양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